빈 영역을 클릭하고 07번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작업 탭을 보시면 이미지 원본이 크다 보니까 33.3%의 배율로 축소해서 이 작업 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어떤 그 출력 크기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Ctrl R을 눌러 보시면 숨겨졌던 줄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 보시면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센티미터로 좀 바꿔 보시면 지금 가로로 80cm, 세로로 한 55cm가 좀 넘어가는 크기로 이미지 사이즈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한 용도로서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라는 명령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Alt, Ctrl, I 키를 누르시면 이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상자가 나타나고요. 가로와 세로 이미지 너비를 픽셀로 현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퍼센트로 바꿔서 현재 기준 대비 얼만큼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퍼센트로 이제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픽셀로 설정을 해서 지금 가로 2200픽셀 정도, 세로로 1600 정도 되는 어떤 픽셀을 가진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픽셀을 가로를 한1000 정도로 수정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1000을 입력을 했을 때 엔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세로 부분은 당연하게 이 가로 대비 세로의 어떤 그 폭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Constrain Proportion의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이것을 대략 500 정도로 수정을 한다라고 해도 이 하이트 부분은 절대 수정이 되지가 않죠. 캔슬 누르시고 다시 한번 명령을 적용을 해서 제가 한1000 정도 되는 수치로 이번에는 Constraint Proportion이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서 OK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미지가 작아지는데요.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줄자 부분을 보시면 한 35cm 정도, 세로 폭은 한 25cm 정도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는 크지만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는 지금 설정된 이미지 크기로 지금 조정이 되겠죠. 다시 원래 작업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에디트에 보시면 이 운도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 한 단계 전, 즉 이미지 사이즈 명령으로 이 이미지를 축소하기 전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화면을 꽉차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 사이즈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리솔루션 항목의 체크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곳은 1인치당 들어가는 픽셀의 수가 입력되는 곳으로서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 200에서 300까지 정도의 어떤 해상도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길이다라고 이전 강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요. 그 이미지의 폭과 너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해상 집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의 이미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리셈블 이미지의 체크를 해제하고 이거를 이제 그 300으로 바꾸면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은 유지하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OK를 눌러보시면 예, 출력 이미지의 너비와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로서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라는 명령은 현재 열려진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출력을 위해서 해상도를 조금 높이는 용도로서 자주 쓰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